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늘 대구에서 개막했습니다. 최신 소방 장비가 대거 선보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 소방 장비는 CCTV처럼 생긴 두 개의 화재 추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불꽃과 열을 동시에 감지해 길게는 75m까지 물을 뿌리는 무인 소화 장비로 소방차에 탑재할 수 있어서 소방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도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재라든지 또 플랜트 위험물 저장소에 이렇게 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한 장비입니다. 이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화재 감시 센서는 유럽과 남미, 아시아 등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연기나 열보다 빛을 먼저 감지해 최대한 불을 빨리 끌 수 있도록 만들어져 해외 바이어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And they are making very good product and they are very successful worldwide. So I'm hoping to get long-term business with Korean companies. 올해 1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국제 소방박람회에는 19개국 270여 개 업체와 기관들이 참가해 최신 소방 장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과 소방 전문 세미나, 아시아 소방 검정 기관 협의회 총회도 열리는 등 아시아 대표 소방 안전 박람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아울러서 각 업체들 간에 서로 간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모레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어린이 소화기 분사 체험과 심폐소생술 체험 등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체험 코너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